사회성 발달이 미숙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와줘야 돼요. 다만 다행인 건 사회성 발달은 원래 누구나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회성 발달이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가르쳐줘도 마치 나무의 잎이 풍성해지듯이 풍성하게 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승우는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상황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이때 필요한 사회적 언어 또한 가르치셔야 됩니다. 수학은 안 가르쳐도 자기가 스스로 확 터득해 나가지만 그거는 인간의 미묘한 사회적 입장이라든가 다양성이 없거든요. 수학 공식은. 그러나 인간의 미묘한 입장의 차이나 숨겨져 있는 어떤 의도 이런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유독 좀 취약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거를 늦지 않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불륜과 나쁜 소재가 아닌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주말 드라마 같은 거를 과일 드시면서 같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캐릭터마다 다양한 뭐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승우와 엄마와 아빠가 같이 보면서 어머 저 할머니는 오늘 되게 기분 나쁜가 봐. 뭐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면 이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얘가 거기에 좀 취약하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장면은 훨씬 더 그거를 언어로 매칭해줬을 때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고 또 드라마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들을 아주 끊임없이 굉장히 장기간, 오랜 기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했는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요. 정말 갈 길이 멀고요. 네. 먼 길을 끝까지 같이 가서 꼭 잘 자란 승우 보여드릴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여보. 큰 거 하나 하고. 중간 거. 작은 거. 그걸 여기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작은 골든 리트리버의 판넬을 좀 이렇게 가까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조금 큰 강아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 이제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실물 크기의 판넬로 바꿔주고 아니 엄마가 같이 여기 의자가 있었네. 여기 한번 앉아볼까? 손을 뺄 거야. 그렇지. 하나, 둘, 셋. 야!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한 가지 앞으로 갈까? 좀 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 그만큼 갈 수 있어? 응. 괜찮아? 응. 진짜 잘했어. 안 무서웠어? 응. 와, 진짜? 정말 잘했어. 진짜 잘했어. 혹시 조금 더 큰 것도 괜찮아? 네. 아, 그럼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있어? 승우가? 여기서 엄마 안 멀렸어. 이건 오빠 가야 돼. 아, 작은 거는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 거를 뒤집어 볼래? 그거? 그건 오늘 볼 수 있겠어? 아, 진짜? 봐봐. 우와, 잘 보네.